네, 이번에는 그 라자루스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이제 자료형이라든지 아니면 함수 그리고 조건문, 반복문 등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좀 유용한 거긴 한데 단축키가 윈도우에서는 F11 누르면은 그 소스 에디터와 이제 폼 간에 이 전환이 쉽게 됩니다. 이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버튼을 우선 한번 넣어가지고 이제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변수는 이제 이쪽 함수 내에서도 이제 변수가를 선언할 수 있는데 var 바라는 것을 넣으신 다음에 앞에 변수를 입력을 합니다. 변수의 이름인가요? 예,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인티저로 잡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선언이 가능하시고요. 저 줄바꿈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바디에. 네. 아, 바디에 줄이 바로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이 줄바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예. 네. 관습적으로 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일 끝에는 세미콜론을 반드시 찍어주셔서 줄이 바뀌셨을 때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티저 형식 외에도 스트링 형식도 있고요. 그래서 인티저 두 개를 합쳐가지고 스트링으로 변환하는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는 10. 파스칼에서는 독특하게 이렇게 대입을 할 때는 콜론 는 해가지고 대입을 합니다. 대입 연산자가 저렇게 네, 생겼네요. 그렇죠. 비교할 때는 그냥 는만 하고요. 예, 그래서 B는 15. 그래서 S에다가 A랑 B를 더한 거를 넣겠습니다. A랑 B를 더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형을 스트링형으로 바꾸겠다라는 함수를 내장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 SD에 있는 요 콜론 뒤에 공백은 아, 공백도 아,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처럼 메시지로 보통 S는 S 이런 식으로 문자와 문자를 결합할 예 때는 더하기를 더하기를 쓰는군요. 쓰고요. 그리고 문자는 헛다운표로 이렇게 큰 따옴표는 안 쓰고요. 큰 따옴표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실행 중이었네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버튼 3에다 넣었기 때문에 버튼 3을 누르면은 네 S는 10 더하기 15로 해서 25 형태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요 into to str 없이 실행을 하게 되면 에러가 나나요? 네, 맞습니다. 자동으로 이 한번 데이터 보실까요? 타입을 네. 바꿔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문자형에 이제 정수형을 대입을 하면은 이거는 실행되고 있던 것들을 예,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났다라고 생활 알려줍니다. 코딩에 이제 프로그래밍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네. 설명드리면 여기 있는 게 A가 이뭐 쉽게 얘기해서 숫자고 네. 여기 있는 요 S, ES가 문자인데 숫자와 문자를 직접적으로 결합하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네. 방금 하셨던 요걸로 예. 숫자를 문자로 바꿔주신 거죠. 네. 인티저를 스트링으로 바꾼다는 네. 내장 함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에러가 났는데 에러가 네. 났을 때요 라자루스가 디버거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에러가 어디 났다라는 것만 표시를 해주는 건가요? 컴파일하는 시점에 그 에러가 그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트링 변수인데 정수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타입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컴파일하는 시점에 우선 그 오류가 납니다. 예. 컴파일하기 전에.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함수는 이제 간단하게 여러 기능을 한 곳에 모아서 기능을 모아놓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sum이라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AX랑 AY를 더해서
반환하는 역할을 하는 함수를 만들 건데요. 예. 보통 이제 라자루스나 델파이 등 파스칼 쪽에서는 아규먼트, 그러니까 인자를 인자 앞에 A를 넣는 그런 묵시적인 약속이 있어요. 관습이 있고. 예, 관습이 있어서 예. 그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신 것 예. 된 코드를 보실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여기서 AX, AY 이렇게 하고 세미콜론 인티저면 이 두 네, 가지가 다 인티저다. 예, 인티저입니다. 라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다르면 각각 뒤에 달리면 되는 거고요. 네, 맞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반환은 저 뒤에 있는 인티저형으로 반환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여기 선언 우선 위쪽에 저희가 작성한 게 선언부고요. 이제 구현부를 작성하려고 그러면은 단축키 중에서 컨트롤 시프트 얘가 마우스가 네. 이렇게 됐네요. 판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 하시면 돼요. 네, 잠시만요. 컨트롤 시프트 치 GYD 생성하는 건데 아, 아마 얘가 단축키를 네. 먹어버리는 것 같네요. 지금 저희가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네. 중간에서 주제넘게 지금 간여하고 있어요. 그냥 이거 그 네,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예. 뭔가 라자루스의 미덕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네. 것 같은데요. 뭐 그래서 이, 네. 이 코드는 tip form1의 sum이 선언 sum에서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함수도 마찬가지로 begin end를 end로 감싸주고요. 예.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네. tip form1 이렇게 적혀놓은 거는 이게 일종의 스콥? 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럼 sum이라고 하는 것은 tform1 안에서만 유효하다 네, 라고 하는 것을 예, 명시해 주신 거군요. 예. 예.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 private 그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public으로 하게 되면은 외부에서도 접근하게 할 수가 있고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실제 이제 tform1이라는 클래스입니다. 예. 예. 여기서는 이제 반환을 할 때는 result라는 값을 넣어주면은 이 result에 있는 값이 실제 함수가 완료되고 반환됩니다. 그래서 그럼 return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또 많이 다르네요. 네, 그래서 굳이 return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함수를 빠져나가라 라는 식으로 exit. 그러니까 이걸 시계열의 특성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return이라는 것은 exit과 반환값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네. 라자루스는 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는 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흥미롭네요. 네, result를 네. 하시게 되면은 실제 여기에서 이제 s를 썼던 부분을 이제 sum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sum a와 b를 한 다음에 이게 인티저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작성이 가능하고요. 이게 좀 복잡하니까 아까 했던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sum을 한다. a랑 b를 이런 식으로 함수를 이용해서 두 개를 합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컴파일을 해보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디버깅이라고 이제 실제 어디가 수행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 그 라인 넘버가 있는데 그쪽을 클릭을 하시면 빨간색 브레이크 포인트가 찍힙니다. 예. 이럴 경우에 지금 버튼 3 클릭했을 때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었는데 예. 버튼을 누르면은 실제 여기에 수행되고 있는 라인으로 들어갈 예.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부연 설명을 좀 제가 드리면 디버거라고 네. 하는 거는 이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버그를 체크할 때 네, 사용하는 그렇죠. 도구고 지금 사용하신 건 한 줄 한 줄 네.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을 하신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디버거들은 디버거를 실행시키는 명령을 명시적으로 내렸을 때 동작하는데 네. 얘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으면 알아서 디버깅이 실행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좀 차이가 있네요, 사용법에서. 그래서 실제 이제 A와 B에 있는 값을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현재 거기에 할당되어 있는 네. 값을 알 수가 있군요. 그리고 단축키나 그런 것들 중에서 그 여기에 있는 스텝 인투 같은 예.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함수들 내부로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썸 안으로 네, 들어가서 썸 안으로 네. 들어가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실제 SN은 네, 25라는 예. 문자열이 들어가고 예. 실제 실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쭉 넘기시면은 메시지 박스에 동일하게 S는 25라는 예.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포문을 한번 반복문을 한번 볼게요. 예. 여기서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1부터 10까지 한번 덧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때도 변수 i는 보통 이제 포문이나 반복할 때 쓰기 때문에 i를 선언을 하고요. 예. 그걸 더할 수 있는 sum이라는 s라는 변수 그 정수형을 하나 더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스칼에서는 포문을 통해서 그 반복문을 할 수가 있는데 반복문의 시작 그리고 끝을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begin end로 완료가 되고요.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i를 0에서부터 9까지 반복을 해라 예. 라는 구문입니다. 그럼 i의 값이 자동으로 1씩 증가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S를 초기화를 먼저 시키고요. 예. S에다가 I를 계속 더해가겠습니다. 예. 1부터 10까지 하시죠. 하시면은 그 다음에 메시지를 찍어보시면은 예. 인티저 0을 스트링으로 변환을 합니다. 저 메시지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스트링만 예, 들어가시죠. 스트링만 들어갔습니다. 예. 실제 쇼 메시지 쪽을 보시면은 어떤 함수를 전달해야 되는지 제가 좀 빨리 쳐서 그런데 예. 나오지가 않네요. 우선은 저는 단축키를 썼는데 보통 쇼 메시지라는 함수 제가 쓴 델파이랑 조금 차이가 있네요. 예. 네. 델파이를 주력으로 하셨어요. 네. 오히려 그래서 예. 간섭한 게 생길 수 있죠. 네. 사용성에서. 그래서 쇼 메시지에서 그 스트링형만 봤기 때문에 인티저형 같은 경우에는 정수형은 문자형으로 변환을 해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예. 이 부분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1부터 10까지 더하면은 55가 예. 나오죠. 네, 이번에는 그 조건문 if문을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이번에도 버튼을 하나 올리고 if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품은 같은 경우에는 그 비교는 아까 그 데이브는 콜론에 니콜을 썼는데 예. 비교는 그냥 니콜만 쓰시면 되세요. 예. 그래서 A와 B를 정수형으로 아 참고로 이제 파스칼은 대소문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소문자 A와 대문자 A는 동일하게 저 인티저의 됩니다. 대문자 I로 시작하는 건 약속인가요? 그 개인적인 습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대부분 I로 멀쩡해 예, 묵시적인 예. 약속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소문자로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A는 10 그리고 B는 20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A는 B일 경우에는
비긴엔드를 다 쓸게요. 아무래도 이게 초반에는 비긴엔드를 쓰시고 그 외의 조건은 else문을 쓰시면 됩니다. 예. 예. else도 begin, end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뿌립니다. 같아요. 아유, 좀 한글이 귀엽게 나오네. 영어로 써야 되겠는데요? 네. 같아요. 틀려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다 죽게 쓰다 보니까 멈춰버리네요. 네, 실행을 하시고 버튼 All을 누르시면은 예. 틀리다라는 예. 메시지가 나오고요. 예. 조건에서도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 A와 B의 차이는 10이기 때문에 예. B에서 10을 빼면은 예. 뺀 걸로 비교를 하시면은 이번에는 같다는 메시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라자루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라자루스 홈페이지에 가셔도 되지만 이쪽은 영문입니다. 예. 영어가 좀 괜찮으시면은 홈페이지 가시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글 문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제가 그 양해를 얻고 그 관련 그 개인이 번역을 하신 자료가 있어가지고 네. 한글 문서를 같이 공유를 하고요.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많은 정보들을 이제 얻고 싶다 하시면 델파이 커뮤니티에서 뭐 라자루스 그 포럼도 있기 때문에 델마당이나 블루엔드 포럼이 델파이 커뮤니티입니다. 가셔가지고 네. 그 더 추가적인 정보도 얻으시면은 즐겁게 개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